야,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어서오세요. 주네비스트로의 아빠 술 안주라고 무시했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야. 미쳐버리게 맛있는 엄청난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바로 가보실게요. 자, 보시면은 전자레인지로 빨리 돌리고 왔는데요. 한 30초 정도면은 되고요. 입자들이 작으니까 조금만 전파들에 떨려도 금세 수분이 빠져나오겠죠. 오늘은 크림 소스에 쓸 거고요. 토핑용으로 좀 여유 있게 해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약 1.5인분 정도를 준비를 할 건데요. 약간 넉넉하게 크림을 준비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까르보나라를 만드실 때 가끔 놓치시는 부분이 있고 설명을 스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계란을 냉장고 여러분 꺼내오시죠. 꺼내오셔가지고 30분 정도 두고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마음 급하신 분들 계시죠. 빨리빨리 먹어야 되니까 바로바로 했는데 크림이 생각보다 부드럽게 안 된다거나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경우는요, 이 계란들이 차가워진 상태에서 그 황란들이 옐로우 요크라 그러죠. 단백질이 뭉쳐있으니까 고루 풀리지 않고 물을 넣었을 때 그 물성의 수분감과 함께 고루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빨리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요거를 우리 수돗물 온수 나오죠, 집에 온수를 부어주시고 한 1-2분 놔요. 그 다음에 한번 물 버리고 그 다음에 온수 콸콸콸 붓고 1-2분 넣고 다시 이렇게 붓고 이런 과정을 두세 번만 하시면은요 금세 온도가 부드럽게 상온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요리에 쓰시면 돼요. 많은 요리에도 응용 가능하니까 꼭 잊지 말고 저는 이거를 다 하고 분리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우리 그리고 인터넷 보고 까르보나라를 만들었더니 비리고 어쩌고 아우 내 입맛에 하나도 안 맞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간혹 계세요. 이건 뭐 우리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형질에 따라서 이 달걀 단백질이 비리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렇죠. 해산물도 마찬가지래요. 여튼 이 까르보나라가 아우 너무 비려서 저는 별로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럴 때 저는 이런 방법을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훈제 파프리카 파우더예요. 일반 파프리카 파우더로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 파프리카 파우더에 훈연향이 입혀지면은 그 훈연향의 액센트로 계란의 비린맛이 싹 하고 눌러집니다. 계란물에 약간 오렌지빛으로 변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이탈리아 현지에서는요. 사프란을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미지근하게 식히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섞어내서 노란색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세요. 일반 고춧가루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이건 선택제로니까 집에 파프리카 파우더가 있어요. 아니면은 집에 훈제 파프리카 파우더가 있어요. 준수비스트로 그 툰버 파스타 편 좋아하시는 분들 파프리카 파우더가 필수죠. 우리 준수비스트로 우리 일본식 카레에서도 파프리카 파우더를 사용하기도 해요. 없으신 분들 파프리카 파우더 사셔가지고 한번 꼭 해보세요. 예쁜 오렌지 빛깔이 정말로 매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하여튼 지간 요거는 요정도로 하고요. 거짓 여기서 비린내가 다 파르미지아노 냄새로 잡히긴 하는데 그 맛 자체의 그 계란의 특유의 맛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일반 파프리카 파우더도 그 달콤한 향이 좋아서 특유의 그 페퍼 냄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아주니까 일반 파프리카 파우더도 괜찮아요. 거의 달걀과 1:1 비율로 가져가는 게 보통이시더라고요. 2:1도 있고요. 정답은 없어요. 다 다르겠죠. 저는 부피 비율 1:1에 가깝게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좀 가져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스텝으로 바로 가보시죠. 자, 오늘의 재료는 썸네일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가문어입니다. 가문어. 오징어 다리죠. 홈볼트 오징어. 그렇죠. 물기를 빼서 온 거고요. 가문어 특유의 비린내는 이미 조미 과정에서 없으니까 어찌 보면 이거 조미료 범벅이죠? 제가 따로 조미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마음 편한 게 있어요. 이 친구를요 최대한 얇게 썰어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쓰지 않을게요. 물기를 뺀다고 했는데 물기가 계속 나오긴 하네요. 약간 반조리 상태인 것 같아요. 아 왠지 하나라는 양이 부족할 줄 알았어.
한 2개 정도 하는 게 1.5인분에는 넉넉할 것 같아요. 2인분 하실 때는 3개 정도 하시면은 풍성한 맛을 즐길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꼬다리 부분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어우, 얼마나 맛있을까. 어우, 술땡긴다, 야. 술안 먹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얇게. 약간 두꺼워야 써는 맛이 있긴 하네요, 확실히. 올리브유도 OK입니다. 관찰레에서 부족한 돼지 기름을 라드로 채웠어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도 얼마든지 OK다. 알루미늄 팬도 예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중강불에서 3분, 식혀서 2분 정도다. 잊지 마세요. 열이 골고루 돌아야 여기는 있고 여기는 안 있고 이런 일들이 없겠죠. 자, 라드가 전체적으로 녹았네요. 확 튀어버리니까 고온으로 하면은 큰일 나겠죠. 약불에서 진행을 천천히 해나갈게요. 가문어 특유의 그런 조미 냄새가 확 나요. 오늘은 조미료가 필요 없겠다, 그치? 그래도 어쩔지 모르니까 조미료는 조금씩 넣어가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지금 약불인데요. 중불로 살짝만 올려봤어요. 기대되는데, 무슨 맛일까? 중불로 올리고요. 건더기만 따로 뺄게요. 노르스름 맛있게 익었죠? 자, 이제 이 친구들이 오늘의 맛의 주인공들이에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알루미늄 팬이라 금세 식었어요. 기름들이랑요. 요 정도를 쭉 따라줄게요. 원래 기름이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름이 덜 나왔네요. 지금도 고어로 섞는 거예요. 고어로 섞겠어요. 미리 섞어줄 거예요. 어차피 치즈가 녹진 않으니까요, 이 상태에서요. 미리 섞어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자, 미리 고어로 섞겠어요. 가문어 다리는 절반 정도만 사용했죠? 꼼꼼하게 섞고요. 가만두면은 가문어들이 이제 알아서 부드러워지겠죠? 자, 이제 최종 조리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면 삶으러 가볼게요. 바로 가시죠. 우리 건 페투치네 삶을 때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 페투치네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떡해요, 사장님.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이거 라면 아니에요. 아니, 라면도 맛있게 먹으려고 뒤적뒤적 하시는 분들이 파스타 삶을 때는 컵라면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겉면들은요, 소면도 마찬가지고요. 페투치네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삶으면서 쫀득해지는 과정에서 가만히 놔두면은 자기네들끼리 달라붙을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높겠죠. 야, 이거 좀 와봐라! 하고 엄마 일좀 잠깐 도와주고 와보면은 어때요? 먹기 직전에 면을 다 떼고 계시죠. 이 파스타 페투치네 같은 경우는 특히 면을 투입하면서부터 다 삶아질 때까지 계속 여러분 옆에 있어주면서 끝까지 저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방식을 보여드릴 거라서요. 마지막까지 삶지는 않을 거예요. 오잉? 무슨 소리죠? 다음 설명 한번 계속 가보실게요. 자, 매뉴얼 시간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났어요. 8분 정도? 전 이거를요, 바로 그냥 꺼버리고요. 12분까지 그냥 꺼진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퍼지면서요, 전분도 자연스럽게 우러져 나오고요.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물은 뜨거운 물이지만요, 그 식히는 시간 동안 약간 온수와 미온수의 중간까지 내려가겠죠. 그거를 저는 오늘 이용을 하려고요. 까르보나라 만드는데 너무 어렵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은요, 실패 없이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중간에 한번 드셔보셔도 돼요. 어디까지 식감으로 할 건지는 여러분 취향입니다. 저는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괜찮아서요. 면만 싹 건져낼게요. 자, 그리고 요게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요, 나랑 소스와 파프리카 파우더가 파르미지아노와 쓴 것들이 이 소스에서 온전히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면수로 섞어내는 저 같은 스타일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가게마다 맛이 천차만별이죠. 셰프님들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음식에 정답이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상태에서 저는 면수를 사이드에서 넣어줄 거예요, 사이드에서.
그래도 흡수를 안 해요. 제 면수를 너무 많이 넣어버렸어요, 사장님. 이러시는 경우는, 아, 그래요. 이러시는 경우, 나 같은 경우야. 나 같은 경우는요. 괜찮아, 괜찮아. 쭉 한번 갈아주고요.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 없이 어떻게 성공이 만들어지겠어요. 그쵸? 가만히 있으면 또 익어버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봅시다. 이 단계에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약간 중탕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겠죠. 여기서 버터 한 조각 넣어도 굉장히 좋고요. 자, 열심히 젓다 보면 어때요? 팔 떨어지는 줄 알았어. 열심히 젓다 보면요, 이 치즈들이 다 녹고요. 와, 사장님 저 큰일 났어요. 면수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터도 한 조각 괜찮고요. 진짜 진짜 큰일 났어요. 이런 분이라고 해야 돼요. 이탈리아 셰프님들은요, 여기다가 빵가루 집어넣습니다. 진짜로요. 브레드 크럼블 해갖고 집어넣으세요. 빵가루 집어넣고 싹 하면은 빵가루가 수분을 쫙 먹으면서요, 빵에서 그 가루에서 다시 전분을 내뿜어서 만테카두라가 기가 막히게 된다고 하니까 빵가루도 한번 써보세요. 저도 가끔 써요. 자, 그리고 뭘 해야겠어요? 우리 맛보기를 해야겠죠. 맛보기. 맛보기 하나만 되지. 여러분 입맛에 여기서 맛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입맛으로, 드시는 분들 입맛으로 판가름 하세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전 여기다가 치킨 파우더를요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넣으세요. 조금만. 그리고 뭐 잊으신 거 있으시죠? 왜 없어. 후추 넣어야지. 이때 마지막에 후추를 넣습니다. 데코할 때 하면은 좋아요. 좋은데요, 오늘은 데코를 주인공들이 있으니까 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안 가져가고요, 주인공들 위주로 진행을 해볼게요. 열심히 섞고요. 다시 막 섞어. 물이 많으면 어떻게 한다? 빵가루 그리고 버터다 잊지 마세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와, 큰일 났다. 나 오늘 망쳤다. 망치면 어때? 다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다 있으니까 눈스비스로 구독 알람 하시고, 실패할 때 일어서는 방법, 요리 망한 요리 살리는 방법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조금 넣었다고 진짜 맛있어요. 자, 배고프니까 바로 밥 먹고 운동 가야지. 준사랑 오늘 하체하는 날이라서 빨리 먹방 찍고 운동하러 갑시다. 여러분, 어우, 후추도 막 갈리게 잘 나왔어요. 소스 죽이죠. 빵가루 버터 잊지 마시고, 자, 먹방 바로 가보시죠. 가봅시다 여러분. 자, 뒤에서 티가 왔습니다. 마지막에 자, 대한민국 아빠들의 술안주 파스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문어 튀김을 먼저 해치울게요. 가문어 튀기. 야, 당연히 맛있지. 가문어를 튀긴다고? 약간 쫄깃함은 있어요. 감안하고 드세요. 부드러움보다는 쫄깃합니다. 자, 계란 비린내를 파프리카 파우더가 어떻게 잡아줬을지 한번 볼게요. 궁금하다. 우와. 먹어보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훈연 파프리카 파우더의 액센트는 반드시 있어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계란 비린내 1도 안 나요. 그리고요, 아까 우리 가문어를 라드로 한번 싹 바짝 졸였죠? 너무 오래 버리면 금세 타버리니까요. 보라색들이 나오고 거기서 조금만 더 진행해 주시면 돼요. 보라색 액이 나오는 단계에서 바로 드셔버리면은 약간 비리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나오고 조금만 더 바싹 익혀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진행하신 다음에 그 라드와 가문어 특유의 그 향과요. 당연히 막 사귀지. 오,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후하다. 감칠맛이 있다. 해산물과 까르보나라의 만남이
너무너무 사진데요? 문어로 해서 파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좀 응용을 한 겁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이야, 때깔, 와. 구운 후추를 좀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는 오늘 주인공이 파프리카 파우더와 이 가문어니까요. 얘네들에 집중을 했어요. 스페인에는 문어랑 파프리카 파우더가 빠지지 않죠? 그런 점도 응용을 했다. 이런 느낌을 알고 가시면 좋겠네요. 야, 진짜 맛있어. 거짓말하지 않고 입에 넣을 때마다 각 향들이 빵빵빵빵 찍어 입에 들어와요. 계란에 너무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 와, 이게 찐이지? 와, 이, 와, 응? 너무 신났어. 와, 진짜 입에서 꾸덕하네. 너무 좋아요. 아, 너무 맛있다. 소스 꾸덕한 거 보이시죠? 와, 미쳤어. 아, 가문어랑 같이 먹어봐야 되는데, 그쵸? 얘는 뭐, 얘 맛이지, 뭐. 얘 농후함이 파스타에 얼마나 진하게 들어갔는지가 재미의 요소겠어요. 파스타는 부드럽고, 가문어는 입에서 쫄깃쫄깃하고, 다양한 식감도 또한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아, 진짜 맛있어. 가문어는 사기지라고 하시는 분들, 사기 맞아요. 오늘은 대한민국 가장분들을 위해서 짧게 준비해봤어요. 나는 1인 가장이잖아. 너무 맛있어. 비린 거 잘 드시는 분들은 보라색이 나오는 단계에서 바로 해서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짱구냐고? 짱구 아니야. 근데 향이 너무 잘 어울린다. 사기다, 사기. 여러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 알람 잊지 마시고요. 다음 요리에서 또 만나요. 자, 오늘의 준스 비스트로 재밌게 보셨을까요? 약간 무리수라고 생각되는 메뉴에서도 이렇게 한번 색다른 시야를 돌려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맛있는 파스타를 만나볼 수 있었어요. 오늘 이거 컨셉이 아니라 진짜 맛있으니까요. 꼭 한번 따라 해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드리고요. 남은 건 어떡해요? 남은 건 한번 제가 볶음 요리나 리조또 뭐 요런 유로 한번 어레인지 준비해볼게요. 술쟁이들은 다 사라지고 없겠죠? 술 적당히 드세요, 여러분. 혼술 문화 좋긴 한데 자칫하면 중독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하면서 자기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 시간 술보다 더 많이 가져가셔야겠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은데 같이 책 읽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자, 여튼지간 오늘 한번 준비해본 이야기는요,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님의 그런 인터뷰 내용을 듣고 약간 울림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드려봤어요. 요즘 대한민국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면서 낮다 어쩐다 이런 말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건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느 정도 성장의 궤도에 오른 중국과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진적인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먼저 이런 스트라이크에 돌입을 했으면은 가장 먼저 어떻게 극복할까? 요것도 또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해요. 물론 각 나라마다 품고 있는 염증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초고속 성장을 해와서 빨리빨리 변화하고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이러한 당연한 풍토에서요, 저도 역시 정신이 들고 보면은 어떻게든 잘하려고 어떻게든 뭔가를 해보려고 제 스스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뿔싸 이게 아닌데 잠깐 딴 생각하면서 하던 대로 하다 보면은 나이도 나이고 금세 지쳐 있어요. 물론 다양한 연령층의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지만요, 어렸을 때는 뭔가 대단히 막연하고 커서는 뭔가 내가 한 가지 두 가지 갈래길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커도 마찬가지더라고. 커도 막연하고요, 나이 먹어도 막연하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막연한지 안 한지. 이렇게 전 세계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핵가족을 넘어서 정말 개인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있어요. 내가 제일 먼저야, 내가 가장 먼저야 라는 사회가 되고 있죠. 항상 제가 쉬는 시간과 자기 회복하는 시간은 스스로에 집중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지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제 스스로 극복하는 일도 많지만은요, 정말 뜻하지 않게 좋은 분들이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듯 우리의 회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힘을 다시 충전하는 게 아닌가 하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출근을 하고 귀가를 하고 스스로에 대한 시간을 쓰는 거를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혼자서 자라오지 않았듯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이듯이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유가 없어도 누군가 밀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은 괜찮아요 한 번쯤 할 수 있는 여유를, 막 뛰어가던 할머니가 지갑을 흘리면은 할머니 지갑 여기 있어요 하고 주워서 건네줄 수 있는 따뜻함을, 좀 더 세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문득 해본 저녁이었습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도 남들을 위해서 한 번쯤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기를 위해 오늘 하루의 회복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이 복잡해져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은 있죠. 인간미라든지 인류애라든지 남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라든지요. 자, 이제 준사장도 마감하러 가봐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알람 잊지 말아주세요. 봄 기운이 물씬 풍길 때 예쁜 식기가 한가득 소녀 식탁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예쁜 접시 많이 보고 가세요. 자, 다음에도 맛있고 마음 따뜻해지는 요리로 빨리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준수비스트로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가 이걸 하게 된 계기가, 한때 그 제 대학교 후배가 술을 안 먹는 친구인데 요즘 반주를 한 잔씩 하게 됐다고. 그 집도 애가 둘인데 애 키우려면은 그쵸, 고되니까 반주해야지. 여튼 지금 반주하다가 가문어에 잠깐 빠져가지고, 형 가문 한번 해봐라. 야, 너 형 성격 알면서 하겠냐? 이랬더니 안 될 건 뭐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안 될 건 뭐야? 그죠 여러분? 인생에 도전이 종류가 어딨어요. 모든 도전 다 아름답죠.